저는 뭐 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생과 개혁은 같이 가는 거다. 맞습니다. 민생과 개혁이 다르지 않다 생각하고요. 당연히 해야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촛불정부랑 촛불국회가 만들어진 것이지 180석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생이 곧 개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민생 과제들도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민생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진 것은 불공정한 사회이고 그 양극화, 기득권이 양극화를 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민생이 나아지기가 어려운 거죠.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못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를 깨는 것은 개혁이죠. 개혁을 통해서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럼 현재 지금 의원님, 저희가 이곳에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개혁을 하라고, 개혁과 민생은 하나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혹시 당내에서도 이런 분위기들은 다들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지금 여기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것을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일주일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언론개혁이 가장 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개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검찰개혁이라든가 모든 게 힘들어진 상황이 나오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혹시 뭐 그런 언론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좀 모아야 되고요. 적어도 언론개혁의 필요성, 또 언론개혁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나 방향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내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네.